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지금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성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게스트가 있어요. 누구냐고요? 여기에 온 이유가 뭐죠? 여기는 미켈란젤로 언덕에 우리가 전망 보러 왔을 때 그거 외에도 한 번 더 둘러볼 만한 멋진 성당이 하나 있어서요. 이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성당은 피렌체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하나인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걸어서 약 7분 걸리는 곳인데, 미켈란젤로 광장보다 사람도 적고 훨씬 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 분위기 좋네요. 새소리 들어봐. 와, 진짜 너무 아름답지. 네? 이 성당은 사실 피렌체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묻혀있는 순교자 성당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산 미니아토죠. 이 산 미니아토는 사실 아르메니아 출신의 왕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사실 순례를 위해서 로마 순례 여행을 했었죠. 그 당시가 서기 250년이었는데 그가 여기 피렌체에 머물고 있을 때 여기서 바로 순례자들이 그 대전차 경기장에서 죽게 돼요. 그 대전차 경기장에서 사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모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 순례 현장에서도 사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도 역시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중에 목을 뱁니다. 이게 전설이 있어요. 그가 목이 베어서 이미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그가 벌떡 목이 없는 몸이 일어나서 자기 목을 들고 그리고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아르노강을 넘고 그리고 언덕 오르고 오르고 올라와서 바로 이 언덕, 이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이것은 물론 전설이지만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산 미니아토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무덤이 있고, 그 이후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당이 세워지게 되죠. 피렌체인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죽고 나서 죽음 후에 휴식을 하는 공간이죠. 피렌체. 그래서 이 언덕 위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식하면서 바로 서 피렌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내려다보면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피렌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이곳 성당 뒤에 있는 무덤에 묻히죠. 산 미니아토 성당은 성당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무덤으로도 굉장히 피렌체인들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피렌체에서나 이탈리아에서 보기 드문 로마네스크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고요. 피렌체에서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으로는 두오모의 세례당, 산토 스테파노 성당, 그리고 이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성당이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로마네스크 성당이라는데 로마네스크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에 있던 요소를 이 특히 정면이나 이 성당 구조에다가 가미시키는 것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죠. 이 성당만 보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당 정면에서 보면 이 성당이 위층과 아래층과 2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맨 위에 있는 저것, 이게 이제 삼각형 모양인데요. 이 삼각형 모양의 이름 저게 팀파노라고 해요. 이 팀파노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에 있죠. 바로 그 건축물은 뭐죠? 뭘 것 같아요? 판테온? 네, 맞아요. 판테온. 맞아요? 네, 맞아요. 판테온. 네. 그래서 판테온에 보면 이렇게 둥근 지붕을 둘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신전 정면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지붕이 있거든요. 바로 이게 고대 로마의 건축물을 사실 로마네스크에 가져온 것이고, 또 하나는 밑에 보세요. 1층을 보시면 1층에 이렇게 아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반원형 아치, 또 하나가 바로 그 고등 양식에 나오는 참두, 맨 위가 뾰족한 참두 아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이런 반원형 아치를 쓰죠. 그 반원형 아치를 고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치와 그리고 저 삼각형 모양만으로도 이것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1층에서 보세요. 밑에 층에서 보면 이렇게 다섯 개의 아치가 있는데, 보통 이탈리아 성당 같은 경우에는 밖에 성당의 정면이 뭘 설명하냐면 이 성당 내부가 과연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좀 보여줘요. 기둥이 있죠. 기둥이 다섯 개가 있다는 것은 안에를 다섯 개로 나누었다라는 걸 보통 평균적으로 설명을 하죠. 실제로 이 성당은 원래 이 다섯 개로 이렇게 안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풍부한 성당이다라는 의미로 밖에다가 이 반원형 아치를 다섯 개를 만들고 기둥을 다섯 개를 세웠다고 해요. 자, 이 기둥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기둥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기둥이 아니고요. 예전에 이 피렌체 안에 있었던 고대 신전에 있던 기둥을 이곳에 왔다가 다시 붙여놓은 거죠. 즉 기둥의 재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피렌체의 고대 유물이 다시 이 성당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피렌체 사람의 중요한 성당이죠. 또 하나는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주두장시라고 해서 이렇게 문양 있죠. 그 기둥 위에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주두장시라고 하는데 이 주두장식은 고대 그리스의 양식인 코린트 양식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 양식을 이 안에다가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층에 보시면 2층이 또 재밌어요. 2층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이번에는 납작 기둥이 4개가 있죠. 저 납작 기둥은 사실 그냥 장식용 기둥이에요. 하지만 저런 납작 기둥 역시도 우리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양식 건축에서 보통 겉면에 많이 보이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4개의 납작 기둥을 통해서 구획을 3개로 나누죠. 자, 이 성당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양쪽으로 구획을 나눴을 때 이쪽과 이쪽은 사실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칭을 이루면서 중간에 전부 다 기하학적인 동그란 원과 그리고 네모나 문양을 쓰고 있죠. 동그란 원과 네모나 문양 자체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기하학 문양이 다시 비잔티 시대 때 넘어가면서 추상적인 문양이 되었고 그 추상적인 문양을 이곳에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원들 바로 밑에 보면은 이 네모난 문양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이슬람 양식의 문양들을 채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가운데가 되게 중요하죠. 가운데요. 이 가운데 보면 위에는 모자이크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삼각형 지붕이 있죠. 이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잔티 제국 그 비잔티 시대의 비잔티 미술에서 온 것이죠. 비잔티 미술에서 온 거지만 이 모자이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어떤 성당에서의 신의 빛을 받는 가장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모자이크라는 것은 비잔티 양식에서 와서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그대로 성당에서 필요한 이 빛을 바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모자이크는 이 고대 로마에서 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비잔틴 양식, 즉 동로마 양식을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반대편에 보였으니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바로 저 사람이 딱 미니아토 그 성인입니다. 저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1207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정문 자체가 1000년대 중반부터 1200년대 초반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지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삼각형 지붕을 보시면 이렇게 이번에는 빗살이 옆으로 그어져 있죠. 이 빗살이. 이 옆으로 그어져 있는 저 빗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실제 고대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성벽에 벽돌 쌓는 문양 양식하고 되게 닮았어요. 오푸스 레티쿨라리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저걸 통해서 우리가 그 고대 로마인들이 보통 성벽을 쌓고 성벽의 문양을 저렇게 빗살로 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이거 안에다가 넣은 거죠. 즉 하나의 성벽에 고대 로마인이 쌓던 성벽 문양이 또 여기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문양들을 왜 집어넣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인들의 후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로마의 보통 건축에 많이 쓰이는 그 기법들을 하나씩 성당 정면 장식에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성당 꼭대기에 보면 독수리가 있죠. 아니 왜 성당에 독수리가 있을까요? 저 독수리는요 바로 그 유명한 피렌체의 길드 옆에 이 성당의 후원자가 됐던 곳인데요. 칼리말라 해가지고 피렌체의 가공업 길드 협회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그 순수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 윗부분에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당 하면 유럽의 성당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장미창 아시죠? 로소네. 그래서 동그라면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문양이 들어있는 성당의 눈이라고 하는 그 로소네가 여기는 없죠? 없네요? 없어요.
여기는 로소네가 들어오기 이전에 혹은 아직 로소네가 한쪽은 들어왔지만 로소네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당시에 이 성당 정문을 완벽하게 로마네크 양식으로 했던 그런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소네가 네. 발전되기 전이었네. 그렇죠. 로소네가 발전되기 전이죠. 로소네 같은 게 보통 100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들어오고 저 밑에 있는 도시 폼포자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안까지 들어오는데 약 1200년대 이후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1000년대 중반에서 1000년대 후반 사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소네가 없잖아요. 로소네가 오기 전에 그렇다면 성당 정문은 무엇을 만들었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창문을 만들죠. 일단 창문을 만들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1059년에 착공을 한 피렌체의 세례당이 저렇게 생긴 이유가 아, 그 이유군요. 창문이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이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성당에 있는 무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덤에 사실 우리 눈에 낯익은 그런 작가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한국 작가신데요. 한국 작가의 이 작품이 바로 이 유명하고도 피렌체에 살아가는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성당에 있습니다. 바로 저 작품인데요. 이 작가님의 이름이 바로 박은선 작가님이십니다. 박은선 작가님은 이탈리아 피에트라 산타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 작가님이신데요. 피에트라 산타요? 그렇습니다. 제 아내의 고향이자 제 처갓집이 있는 곳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했고요. 현재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탈리아에서는 그분의 예술적 업적을 높이 사서 이번에 그분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박은선 작가님의 이 멋진 작품 세계를 보시면 이분이 지금 카라라 대리석장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무한기둥이라는 작품입니다. 보통 대리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켜켜히 쌓여서 모여서 대리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분은 대리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반대로 대리석을 오히려 다시 쪼갠 다음에 쪼개진 대리석을 다시 붙여서 이렇게 투톤으로 되는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대리석을 만들고 계시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을 만들죠. 이 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틈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빈틈이라는 공간이 꽉 차여진 어떠한 그 예술 세계보다 그 안에 있는 이 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혹은 예술을 통해서 느끼는 숨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독특한 작업 방식은 사실 서양이 가지고 있는 대리석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뒤집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동양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어있음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이야기와 그리고 동양의 서양의 재료로 동양적 그런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분의 작품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각 작가님의 작품도 보고 이탈리아 로마네스크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성당도 보고 피렌체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이곳 어떠신가요? 정말 꼭 가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세바 피렌체 이다입니다. 그럼 세바.